안녕하세요. 광기의 시대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광기의 시대는 항상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소수고, 이 소수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버티는 가운데 또 시대가 변하는 것이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잘 이렇게 희망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이 되고 해서 뭘 특집으로 시리즈로 하나 좀 해드릴까 하다가 요 근래 악마들을 여러 이렇게 접했어요. 뭐 악한 귀신이 아니고 진짜 악마. 그래서 악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모르고 계셔가지고 희생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이 악마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겸 해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 지하의 토굴에서 아미타 부처님께 저와 제 제자들 등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쉬는데 악마가 찾아왔었어요. 그 악마는 이제 머리 양쪽에 뿔이 나고 이제 이게 짐승 비슷하게 정말로 무시무시한 악마인데, 진짜 실상은요, 공상과학영화, 공포영화 저리 가랍니다, 사실은. 그 실제로 보고 들으면요, 아마 인간들은 거의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거나 기절할 거예요. 안 보고 안 들리는 게 다행이지요. 실제로 그런 악마들이 지구에 제법 있어요. 잔뜩 뭔가 화가 난 채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악마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 제자들이 이제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얘기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드릴까 짤까 하다가, 그 일부분은 이제 좀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불법 공부, 이 우주는 선과 악, 이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어요. 선의 극치가 부처고 악의 극치가 악마인데, 이 양쪽을 다 모르고는 지혜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항상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악에 대한 무지에서 너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길래 좀 확실히 하고자, 그 대화 중에 공부될 만한 일부분만 공개해 드릴까요? 그, 제 제자들이 같이 다 들었으니까, 뭐 제가 지어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났어요.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왜 왔어? 제가 물었죠. 내가 죽이는 일이 왔다. 뭐 이래요. 근데 예전에도 이게 악마들이 가끔 이렇게 와서 협박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왜 죽이려는데?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요. 뭐가 쓸데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왜 인간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요, 느닷없이. 아니, 내가 뭐 인간들 일에 뭐 개입했는데?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응, 국민들이 아무렇게 부르는 일인지 사람들에게 알려. 그런 게 어딨어?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알리든 말든 그건 내 일인데 네가 왜 상관이냐? 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땅이 좁아지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니까 너 간섭하지 마. 그래서요, 악마 보고. 너할일 너가 하고 내할일 내가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악마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싹 가려졌는데 어떻게 인간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 저한테 또 그래요. 그래서 야, 한 사람만 구해도 된다. 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왜 인간 마음대로 인간들을 간섭해? 그래. 나는 사람 몸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끼리 교류하면서 사니까 간섭할 자격이 있지. 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인간들한테 간섭해서 그러냐? 그래. 그러니까 지도 할말 없죠. 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이래 간섭할 자격이 있잖아.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거지. 아무 탐이나 그런 것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야, 너 인간의 선량한 마음도 못 보는 까막눈 주제에 어떻게 아미타불 극락을 본다는 얘기야, 너 같은 까막눈이 말이야. 제가 또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악마는요, 인간의 착하고 선한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악마 눈에 악한 마음은 아주 좋은 걸로 보고, 선한 마음은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어리석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마는. 선한 부분은 어리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악마의 시각이에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막 멋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선한 마음도 못 보는 주제에 네 그 까막눈 가지고 어디서 아미타불 극락을 봐. 네 눈에 안 빈다고 없냐? 그러니까 악마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또 이제 화제를 돌려요. 뭐로 화제를 돌리냐면, 야, 음식이 어떤 게 말이 돼?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 갑자기.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지장에서에 보면은 대자 대비 지장보살 품속에서 하나 되어 원수란 없음을 크게 깨닫겠습니다. 그럼 그 구절에 되게 불만을 가진 모양이야, 이 악마 세계에서. 그래서 하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원수가 꼭 있어야 되냐? 태초 이전부터 있었냐? 그러니까 악마가 하는 말이, 인간끼리 어떻게 안 살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본성이라는 관점을 악마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산당하고 그대로 통하죠. 그래서 야, 안 싸우고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 악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느냐 하면, 그래요, 그거를 느닷없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 웃겨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악마한테. 웃기죠? 악마한테 I love you. 그러니까 악마가 조금 당황하면서, 야, 나를 사랑한다는 증명이 또 해버려. 그러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아미타불 위에 올라가도 돼? 하고 묻는 거예요. 요 아미타불 입상이 있잖아요, 지하에. 그 머리에 올라가도 되냐? 아이, 되고 말고. 아이, 그러면 저기야, 여기 아미타불 머리 위에 올라가가 계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벙 찌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악마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아미타불 머리 위에 올라가 있기 싫으면은 나하고 같이 평생 있자. 괜찮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악마가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거든.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서로 대화하니까. 그러니까 악마가 이제 더 이상 항변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를 내가 허락해주고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악마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가버리더라고. 이건 이제 악마와의 만남에서 대화로만 아주 점잖게 끝냈는데, 이게 이제 악마와 천사, 선과 악, 옳고 그름, 이 양변을 이게 넘어선 이 중도 차원에서의 제가 법을 들이대버리니까 이 악마가 더 이상 항변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자 그러고 물러났어요. 그래서 아유, 악마가 인간보다 낫다. 어떤 면에서 나왔냐? 지가 이렇게 말싸움에서 지니까 물러날 줄 알아. 인간은 개무시하고 이제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달라들잖아. 그래서 악마가 인간보다 100배 나아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들을 좋아해. 이렇게 탁 법으로 이렇게 내뱉으면 승복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온 악마는 이렇게 이제 대화로서 점잖게 헤어졌어요.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우리 법선종이 이제 진과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을 신과 이게 부처님들과 이어주려고 하니까 이 악마들한테는 대단한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부쩍 찾아오고 있어요. 예, 이 악마와 대화해서 여러분 불법의 진술을 맛보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존재들하고 대화할 때나 귀신 천도시킬 때 귀신에게 이렇게 이게 얘기할 때는 항상 중도 차원의 법을 꺼내요.
그 중도 차원의 법은 이 우주의 진리라 가지고 어떤 논리로도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야 네가 어디서 금방지게 아미타 부처님 머리 위에 올라간다고 그래 이래서 뭐 이게 악마와 부처 양변 중에 하나로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 빈틈이 생기는 거라 이 틈을 악마가 치고 들어오려고 나한테 미끼를 던지는 거거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대충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수작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그래서 불가에서 이 양변을 원흉무회하게 이렇게 이 넘어선 채를 가지고 이제 용에서는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대응하거든요. 이 채와 용은 하나면서 완전히 달라요. 또 채상용 이 3대 있지요. 그래서 악마를 이렇게 업으로서 지난주에는 굴복시켜가지고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악마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악마를 물리치려면 우리들이 이게 중도 차원의 지혜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 선과 악으로 나눠서 단순히 대항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악마가 바라는 거는 싸우는 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갈라가지고 싸움 붙이게 하는 자들은 악마의 하수인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각 나라의 권력자들이 악마의 하수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데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더 근본은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면 이 악마와 진리의 대결이에요. 진리는 항상 이기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진리를 체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악마가 이렇게 불러들이는 악마를 불러들이는 스스로 불러들이는 맛있는 먹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마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악마의 이런데 아이 그런데 하나 불만이 있어. 이 악마가 나한테 오면은 꼭 시비를 걸어. 유혹하면 또 좋잖아. 야, 왕국 다 너한테 줄게. 이러면은 내가 또 잠깐 솔깃할 수는 있는데 무슨 씨 내를 죽이겠다고 이 악마들이 올 때마다 내를 죽이겠다고 오니까 하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우리 법순종이 그나마 이게 인류의 유일한 거의 진짜 이 빛이 돼 있어가 이 빛을 꺼뜨리려고 이게 요 근래 집중적으로 이렇게 달려드는데 많이 힘듭니다. 저는 뭐 그렇지만 이 제자들도 많이 같이 겪는 게 많아서 많이 힘든데 어차피 뭐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굳은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마에게 대항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하나죠. 싸우지 않고 서로 위해주면서 걱정해주면서 마음을 뭉치는 게 악마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악한 것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가 싸우게 만드니까 우리는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서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소통하면은 이게 바이러스 인간의 마음이 소통이 되고 그 마음이 신과 이어져 버리면 바이러스는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싸우지 맙시다. 싸울수록 악마가 우리 속에 점점 깊이 파고 들어와 개인마다 집집마다 나라마다 극단적인 불행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악마의 그 바라는 바와 이 악마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지난주에 대화가 마침 거기에 적합해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